안녕하세요. 리뷰블 TV 부단테나의 비디오 찍는 시 비디오입니다. 오늘 리뷰할 거는요, 삼양라면에서 오랜만에 아주 나온 하얀 국물, 뽀얀 국물로 진하고 담백한 맛 나오는 뭐 곰탕 라면인가봐요. 뭐 일전에 그 팔도 라면에서 나온 진국설렁탕 같은 이제 뭐 그런 건데, 이제 신제품으로 출시한 물도 좋은 날 생각나는 한 그릇 한국 곰탕면, 진하고 담백한 맛 해가지고 이렇게 한 개 더 5 플러스 1로 해서 아주 신제품하게 따끈따끈하게 한번 맛보기 위해서 구매한 한국 곰탕면입니다. 진한 사골육수와 이제 뭐 깔끔한 파로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진 뭐 그런 라면인 것 같아요. 한번 개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와, 하나 더 좋네요. 다섯 개 하나 더. 이런 식으로 된 곰탕면, 곰탕면입니다. 곰탕 중량 110g에 455칼로리고요. 이제 사골 엑스 분말로 35.38% 함유된 진하고 담백한 맛 이렇게 해가지고 만들어진 라면이고요. 여기 이렇게 보면 한국 곰탕면을 더 맛있게 즐기는 세 가지 방법. 쌀쌀한 날씨에 생각나는 떡만두 곰탕면, 그다음 해장이 필요할 때 순대 곰탕면, 그다음 얼큰한 국물이 생각날 때 깍두기 곰탕. 이게 깍두기 또 이렇게 집어넣어서 먹으면, 아니면 뭐 순대를 이렇게 또 요즘에 뭐 이렇게 그 순대 간편식으로 또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거하고 이제 이렇게 떡국을 넣든지 이렇게 해서 먹으면 훨씬 더 맛있는 뭐 그런 라면이다 해가지고 나온, 예, 좀 한국인 입맛에 맞는 곰탕면이라고 합니다. 예. 뭐 사리곰탕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농심에서 나오는 거, 팔도 진국설렁탕면, 뭐 요즘에 아주 그냥 하얀 국물 전쟁이 다시 또 일어난 듯 합니다. 옛날처럼. 그래서 조리 방법 보면 끓는 500ml 분말 수프 4분간 더 끓이면 잘 저어드세요. 뭐 보면은 나트륨이 1490ml 75%. 어우, 의외로 조금 들어있네. 자, 그 다음에 당뇨 4g 4%, 트랜스 지방 없고요. 단백질 9g 유대 콜레스테롤 없고요. 지방, 그 다음에 이제 탄수화물 73g에 23% 이렇게 해가지고 만들었고, 마늘 분말, 뭐 이런 거, 정제염, 사골 엑기스가 이제 주로 많이 들어있고요. 예, 정제염, 뭐 팜유, 뭐 이런 것들 해서 라면이 만들어지는 여러 가지 풍미유나 뭐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만들어진 한국 곰탕면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안에 내용물은 알차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면은 아주 담백한 그런 전형적인 하얀 국물 라면들, 사골 엑기스로 된 그런 것처럼 하는데, 아주 냄비에 넣기 좋게 이렇게 동그랗게 이렇게 되어 있고요. 다음에 아주 그냥 딸랑 이렇게 스프만 딸랑, 요즘 신제품 같지 않게 딸랑 수프만 들어있네요. 수프만, 수프 안에 이제 건더기하고 같이 다 들어있는 것 같아요. 자, 한번 어떻게 들어있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렇게, 오, 하얗게 해서 이제 봉지 하나에 이렇게 파 들어있고, 무슨 고기 같은 거, 이렇게 건조된 고기 이렇게 들어있어서 이렇게 해서 라면을 끓여 먹는 그런 거 같고요. 자, 그러면 한번 조리법대로 한번 끓여서 한번 제대로 된 한우 곰탕면, 삼양에서 나온 거, 운수 좋은 날 생각나는 한 그릇이라 그러니까 오늘이 운수가 좋은 날인지 아닌지 한번 한국 곰탕면 먹어보면서 한번 느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잠시만 조리할 때까지 기다려 주시고, 잠시 후에 맛리뷰 곧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한국 곰탕면 진하고 담백한 맛을 느끼기 위해서 한번 끓여와 봤습니다. 이렇게 뭐 그렇게 비주얼적으로 우리 그냥 사골 엑기스가 들어가 있는 건 하얀 국물, 이렇게 들어있는 사골 국물 이런 면, 그러니까 그런 라면하고 뭐 별반 틀린 건 없어요. 예, 비주얼적으로 보시면 뭐 그냥 똑같다. 똑같은데 과연 이제 뭐 어떻게 표현을 했는지 한번 일단 끓기 전에 면발부터 한번 맛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면발은 약간 굵은 정도인데 딱 중간 그 정도의 면발이고요. 자, 그럼 한번 뭐 다른 사람들은 국물부터 먹지만 저는 한번 면발부터 한번 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면은 약간 이것도 전형적인, 예, 곰탕면답게 약간 국수빌 나게끔 찰진 뭐 그런 국수 스타일의, 예, 그런 면이에요. 이렇게 보시면, 예, 조금 더 근데
짭조름한 감칠맛이 훨씬 더 있는 것 같고요. 일단 건더기나 이런 것도 이것도 뭐 그렇게 많이 있거나 또 파도 그렇게 또 많이 있지도 않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건더기에 대한 좀 아쉬움은 없지 않아 있고요. 아무래도 뭐 다른 것들하고 이렇게 섞어서 먹으라고 하니까 그런 것 같아요. 뭐 깍두기를 넣어서 먹는다든가 뭐 순대를 넣어서 먹는다든가 만두나 떡이나 뭐 이런 것들하고 같이 이렇게 해서 먹을 만큼 조금 짭조름한 맛들이 더 기존에 먹는 곰탕면들보다는 조금 더 강하다 그런 느낌이다. 전반적인 맛은 그냥 뭐 다른 브랜드 라면보다 뭐 독특하다, 차별화됐다 뭐 그런 맛은 아닌 것 같아요. 예. 그러면 한번 진하고 담백한 맛인지 국물 맛이 어떻나 한번 그런 국물 맛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물 맛, 자, 얼마나 담백하고 진한지. 약간 더 기존 그거보다는 조금 더 이렇게 짜요. 짠 맛이 이렇게 더 들어오고 그냥 똑같다. 보통 우리가 먹는 사골 에기스 국물 있는 그런 라면들하고 뭐라고 뭐 달리 이렇게 표현할 뭐 그런 게 없어요. 뭐 특별한 게 없으니까 그냥 곰탕면 뭐 그런 설렁탕면 뭐 이런 것들 하얀 국물로 만들어지는 그런 라면인데 조금 더 짭조름하고 감칠맛은 훨씬 더 이게 있는 것 같아요. 기존 뭐 진국 설렁탕면보다. 그러니까 확실히 제가 느끼기에는 그냥 분말이 훨씬 더 맛있지 않나. 스프는 네, 모르겠습니다. 저는 막립이라서 그러는 건지. 아, 아주 그냥. 그럼 여기에 한번 시키는 대로 여기 곰탕면 시키는 대로 곰탕면 여기 한국 곰탕면 시키는 대로 더 맛있게 막 즐기는 거 뭐 이제 깍두기 곰탕면 한번 해서 이렇게 한번 깍두기 이렇게 딱 또 짜릿한 깍두기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같이 한번 해서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깍두기 한번 넣어볼까요? 자, 깍두기 이렇게 해가지고 깍두기 곰탕면 한번 맛보도록 할게요. 한번 자 이렇게 해가지고 그럼 약간 좀 맛이 얼큰한 맛이 아무래도 돌겠죠. 네, 딱 해가지고 오우 약간 뭐라 그래야 되지? 얼큰한 맛이 약간 더 있어지는 것 같아요. 와, 그냥 그 국밥 먹는 그런 느낌? 야, 그런 느낌인데 아주 그냥 그래 또 맛이 또 얼큰해지면서 또 다른 맛을 이렇게 전달해주는. 예. 그래서 한 번에 두 가지 라면을 맛볼 수 있는 훨씬 더 깔끔한 맛? 네. 깔끔하면서 매콤한 이 깍두기에서 나오는 그 깊은 맛? 이런 것들이 정말 한국적으로 아주 잘 풀어진 그런 맛이고요. 자, 한번 밥을 말아서 한번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맛을 보도록 할게요. 자, 야, 깍두기 얹어서 자, 한번 맛있게 한번 이렇게 깍두기랑 자, 라면이랑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맛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야, 그냥. 자. 훨씬 더 맛있는데요? 이렇게 먹으니까? 얘네들이 시키는 대로 해서 먹으니까, 이야. 훨씬 더 아삭거리는 깍두기하고 국물도 약간 얼큰해져가지고 칼칼한 그런 느낌이 와 이 삼양기 훨씬 더 조금 더 짜다? 짠맛 감칠맛은 좀 더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뭐 깍두기가 들어가서가 아니라 맛이 괜찮다 이렇게 먹는 게 훨씬 맛있는 것 같아요. 그냥 곰탕면만 즐기는 것도 예, 뭐 담백하게 그렇게 즐길 수도 있겠지만
확실히 깍두기나 기호에 따라서 이렇게 해가지고 먹거나, 지금 시키는 대로 조리법에 나와 있는 대로 끓여가지고 맛있게 먹는 법, 즐기는 법대로 이렇게 깍두기 이렇게 같이 해서 먹으니까, 오, 아주 훌륭한데요. 아주 맛이 또 든든하잖아요. 이렇게 먹으면. 맛이 굉장히 괜찮아요. 깍두기랑 같이 먹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뭐 크게 뭐 곰탕면이라고 해서 뭐 요즘에 이렇게 나오는데 뭐 사리곰탕면, 전형적인 그 사리곰탕면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먹으면 되는데, 약간 회사별로 좀 짠맛의 강도, 감칠맛의 강도 뭐 요런 것들이 조금씩 다르다. 근데 저는 팔뚝구보다는 요 삼양께 훨씬 더 지금 입맛에 훨씬 더 맞는 것 같고요. 제 개인적인 입맛에는 네, 깔끔한 맛 그러면서도 좀 더 감칠맛이 있고, 아무래도 좀 더 짜서 그런 건가? 아무튼 뭐 그래요. 그리고 확실히 이렇게 넣어서 김치나 이런 거하고 같이 먹으면 훨씬 더 맛있는 한 끼로, 이렇게 든든하게 라면이지만 국밥 스타일로 이렇게 즐길 수 있는 그런 음식 라면이 아닌가, 그냥 라면 종류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예. 뭐 곰탕면이나 이런 것들은 뭐 아침에 이렇게 부담 없이 먹을 수 있는 라면이잖아. 그렇게 자극적이지도 않으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어린애 아이들 뭐 이런 아이들도 이렇게 좀 매운 거 싫어하는 요즘에 또 어른들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한테는 굉장히 매력적인 그런 라면이 아닐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럼 여러분들도 삼양에서 나온 요 한국 곰탕면, 한국인 입맛에 아주 뭐 진하고 담백한 맛을 충분히 이렇게 느낄 수 있게끔 만들어진 뭐 그런 라면으로 한번 느껴볼 만한 그런 라면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조금 뭐 아쉬운 점이라 그러면 건더기가 너무 부실하다. 부실하다. 요즘 신제품에 비해서는 조금 부실하다 생각이 되네요. 그럼 여러분들도 한번 운수 좋은 날 생각나는 한 그릇 한국 곰탕면, 삼양에서 나온 거 한번 진하고 담백한 맛 한번 느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리뷰비TV 부두안테나의 비디오 찍는 아저씨 비디아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곰탕면 스타일하고는 조금 더 감칠맛이 있네.